2020년 4월 19일 밤 11시 20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서 저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 점점 늘리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현금 일부를 날마다 은행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에 제가 1400까지 떨어졌을 때 은행에서 증권계좌로 옮겼었는데 다시 조금씩 은행 계좌로 일반 계좌로 옮기는 이제 과정을 진행할 거예요. 어쨌든 마이스텍스부터 보겠습니다. 여전히 증시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추매하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6,000원이 저항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단기적으로. 그래서 5,000원대에서 매수해서 6,000원 딱 찍었을 때 매도하는 거 나쁘진 않습니다. 뭐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2,400원에서 2,7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좀 특이한 점은 뭐 장난치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일가 보면은 며칠째 계속 플러스 뭐 3% 7% 이렇게 해서 목요일은 한 1000주 넘게 매수가 됐었고 금요일은 이렇게 43주가 됐어요. 장난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있나 싶기도 하고 STX랑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직 거래량 터지고 급등 나온 게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쵸? 몇 대 빼고 없었기 때문에 급등 윗꼬리 후에 조정이 올 확률은 높아요. 아니면 그냥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증시 조정을 언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추매하시는 것보다는 추매한 거 있으면 이제 매도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여기도 보시면 4,000원 딱 찍고 내려가는 게 이제 반복적이긴 합니다. 지금 아시아나 항공 포함해서 지금 항공 쪽이 매출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조 정도 유상증자 자금 수요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오를 수는 있어요. 일단 여행주 같은 경우도 한 제가 봤을 때 한 2-3주 후에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애매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가격이긴 합니다. 아직도 3,900원 정도면. 네. 키스트 같은 경우는 요날 3,200원 딱 찍었을 때 이제 매도하는 게 좀 정석입니다. 이 저항값에 대한 거는 제가 주기적으로 영상에 과거 영상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은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3,000원 정도 찍어주고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곧 거래정지가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일단은 3,000원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안전한 건 뭐 2,500원 아래가 좋겠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800원 아래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네, 일단 4월 말에 이제 거래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사실 이때 팔까 하다가 안 판 이유가 비중을 적은 편은 아닌데 또 많지도 않고 해서 일단 그냥 냅뒀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더 올라갔을 때 수익을 볼 거고요. 내려오면 이제 추매를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종목입니다. 유니언 머티리얼이 생각보다 안 꺾였어요. 좀 더 내려왔다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거의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평단 가격 오고요. 일단 거의 2,000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 대략 이 정도 되겠네요. 2,000원 딱 찍고 VI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여기도 뭐 추매하거나 뭐 매도하는 게 없이 그냥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푸른 기술은 이제 드디어 매도가를 찍었어요. 예. 꾸준히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매도하셔도 되는데 대북주가 최근에 지금
오늘이었던 걸로 아는데 트럼프와 김정은 또어뭐 친서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주고받았다고 하고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또 대북주가 한번 또 테마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 이후가 될 수도 있고 뭐그 전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부터는 매도 할 타이밍이라는 거는 이제 참고하시면서 이제 단타를 하시든 모아 가시든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 화재가 이제 요날 자리가 좀 괜찮았어요. 19,000원도 조금 높은 가격이긴 한데 좀 괜찮긴 합니다. 요 정도 가격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뭐 약수익으로 털어내셔도 되고 또 갑자기 급등 나오기도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일단은 2만 원 넘었으면 일단은 패스하시고 밑에서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매수하셨다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개월, 6개월 정도는 묵혀놓으면 수익 웬만하면 나오는 종목입니다. 경남제약이 조금 조정이 많습니다. 뭐이 정도면 딱 중간 지점이고요. 증시가 안 빠진다고 봤을 때 7천 원 정도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하고 있진 않습니다. 사기도 팔기도 애매한 구간이에요. 국일제지가 드디어 무슨 또 다른 뭐 수소차 관련 로봇 엮이기도 하고 뭐 마스크 이것저것 다 그래핀이 엮이면 다 엮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거래량이 터져졌어요. 전에 제가 6,000원이 딱 목표가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봉으로 보면 5,600원 딱 넘었을 때 매도하고 다시 이때 매수를 해서 6,000원 초반에 다시 6,100원, 110원 정도였던 걸 알고 있어요. 이 정도에 100만 원 남겨두고 일단 다 팔았습니다. 지금 더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기업 설명회가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27일 날 하니까 그때 뭐 뉴스 보고 월요일 날팔 수도 있고 일단 10,000원 넘으면 팔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라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타를 계속 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할 텐데 고점이기 때문에 따로 추천드리진 않고 혼자 그냥 작업을 할것 같습니다. 단타하기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뭐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패턴이랑 그다음에 성격 같은 걸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할 건데 네, 어찌됐건 이 종목도 이제는 이제 매도가는 왔다라는 점이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제 파시면 되겠습니다. 헬릭스미스도 이제 매도가가 오긴 왔어요. 그죠? 매도가가 왔는데 더 뚫어줄 수도 있고 임상 뭐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일단 매도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HQ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네 하고 있진 않습니다. 요날 매도를 약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네. 네, 요날 매도를 잠깐 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어찌됐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냥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만지진 않고 있어요. 특별히 흐름이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는 증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천기계는 이제 선거 전날 터졌어요. 선거 전에 원래는 선거 이후에 터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날 아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다른 걸 요즘 하고 있어가지고 예, 좀 기억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급등 나왔을 때 일부 좀 매도를 했고 지금 3,000원 기준 잡고 전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그 가격이죠. 그 가격입니다. 어찌됐건 살짝 매도를 했고 어느 정도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한20% 이상은 한것 같은데 네, 그리고 좀더 조정이 오면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증시가 버텨준다는 가정하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증시 또 내리막으면 엄청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초단타 혹은 뭐 하루 이틀 정도 보고 들어갈 텐데, 일단 평단이 제가 이미 수익권이기 때문에 뭐 큰 걱정 없이 작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덱스터가 네, 역시 매수 들어갈 타이밍은 못 잡고 있는데, 좀 더 조정이 오면 네, 혹시 나중에 급락 나오면 네, 거래소 여기 보죠. 코스피, 코스닥 급락 나오면 그때는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시우메디칼은 2400원 정도가 딱 좋죠. 2500원 이하가 좋은데 3000원 요 사이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증시만 안 빠져준다면 요 사이 반복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 일단 그 정도만 이제 참고하시고, 저는 특별히 매수하거나 매도하지는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메딕은 이제 3000원 기준인데 좀 더 빠졌죠. 그렇다고 매수하기보다도 일단 네, 음봉 계속 나오는 걸로 보아 좀 더 빠져주면 매수하시거나 증시 좀 빠졌다가 네, 조정 왔다가 올라갈 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JST나는 역시 대북주 요즘 흐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 종목 건들진 않고 있고요. 나중에 혹시 하게 되더라도 단타 형식으로만 예, 들어갔다 빠질 예정입니다. 수성은 제가 1270-80이었나요? 이때 매도하고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지금은 안 건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급등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급등 나올 확률도 제법 있는 종목인데, 그래도 좀 더 조정 왔을 때 안전한 위치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G비전은 제가 이제 선거 민주당이 이기면 이제 올라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날 3000원 초반에 2000원대가 안 올 것 같아서 일단 100만원 정도 추매도 했고요. 근데 전에 10주만 샀었는데 100만원 정도 추매도 했습니다. 일단 수익 30%대였다가 지금 한 20%대 됐는데, 좀 더 조정이 오면 들어갈 거고요. 아니면 올라가면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한 4,5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 요 정도에 매도할 것 같은데요. 5월 30일이 21대 국회의원이 그 취임이라 해야 되나요? 아무튼 좀 바뀌는 날이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해서 한번 급등이 나올 거예요. 일단 대략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